내가 갑자기 바퀴벌레가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근데 그 질문을 가지고 S 성향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요즘 애들이 하는 새로운 것 어른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른과 함께 차근차근 새문물을 배워보는 새문물 운동. 안녕하세요. 잘 알아보세. 새문물 운동 안내자 임섭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문물을 배우러 온 새문물 참여자 박범준입니다. 자, 오늘 알려줄 새문물은 바로 MBTI 과몰입입니다. 과몰입은 어떤 콘텐츠에 완전히 심취해서 몰입하는 행위를 이제 과몰입이라고 하는데요. 부장님은 이제 MBTI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집에서 저희 딸이 검사를 해줘가지고 ENFP로 알고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ENTP인데요. 요즘 애들은 처음 만나면 MBTI를 묻는다고 해요. 왜 처음 만난 사람한테 MBTI를 묻죠? MBTI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MBTI로 소개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이냐에 알아서 싫어하거나 그 사람이 이해 못하는 부분을 피해갈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MBTI에 과몰입하는 이유는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 테스트가 이제 성격 유형 검사이기 때문에 각자의 해설이 다 적혀 있어요. 내가 대외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안쪽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뭔가 맞춘다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정식으로 MBTI 테스트를 하려면 전문적인 기관을 찾아가서 저희가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시간 관계상 간단한 페이지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고 싶은 모습을 보면 저도 울고 싶어질 때가 많다. 울고 싶어지긴 하는데 눈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누군가 울고 있으면은 왜 저 사람이 울고 있지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슬퍼하는구나. 난 TV에서 이렇게 슬픈 장면이 보고 있으면 그냥 눈물이 나던데. 그 다행인 건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더 빨리 우셔서 아 아버지 우시네 그러고 나는 이제 탁 돌아서면서 눈물 촥 떨어뜨리는 드디어 끝났습니다. 뭘로 나왔을까? 어? 나 완전 바뀌었다. 야 ENFJT로 바뀌었다. 뭐가 바뀐 거지? 그 P는 조금 게으른 사람을 없잖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J는 조금 계획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실한 사람이 J인 경우가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사람이 본다고 나도 모르게 살짝 J의 입장으로 내가 변했나 보네. 재밌네요. 결과가 나왔는데요. ENTPT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거하고 똑같이 나온 건가요? 네, 기존하고 같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MBTI도 알았으니 이제 한번 과몰입을 해볼까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E는 외향적이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I는 내향적이고 혼자 있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에 관해서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평일 내내 회사에 있으니 주말에는 뭐 하시나요? 당연히 주말 되면 뭐 바깥으로 나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낚시, 뭐 옛날에 캠핑, 뭐 테니스를 즐긴다, 등산을 즐긴다. 집에 있으면 스트레스를 더 받는 스타일? 완전한 일하고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밖을 나가고 하는 거를 좋아하지만 종종 집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조금 기운이 떨어지는 경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향은 회사, 직장을 실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쉬어야 될 때는 외부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러네. 내향적인 분들도 집안에서 충분히 에너지를 얻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아이인데 네. 집에 있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야 충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N과 S의 구별 한번 볼까요? N 같은 경우는 미래에 지향적이고 S는 실제 자신이 겪은 경험을 중요시하는 성향입니다. 내가 갑자기 바퀴벌레가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바퀴벌레가 내가 된다면 나는 이제 바퀴벌레를 함부로 못 잡겠네. 이제 누군가가 바퀴벌레가 돼 있을 수도 있잖아. 저는 제가 만약 바퀴벌레가 된다면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바퀴벌레는 위기의 순간에 위기를 피하는 그 상황에서 IQ 200이 넘는 그런 순간 지능이 발휘된다고 해요. 저는 진짜로 이게 위기 지능이 200 넘게 올라가나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근데 그 질문을 가지고 S 성향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S 같은 경우는 바로 반박을 한다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왜 하는 거야? 약간 그런 속에서 내가 지금 그랬는데 약간 S 성향이 있나 보다. N이 살짝 섞이면 왜 하필 바퀴벌레야?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와 같이 N 같은 경우는 질문을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한 상상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아... 네. T와 F의 질문도 있습니다. T 같은 경우는 원리와 원칙을 중요시하고 F는 의미와 영향을 중요시한다고요. 저희는 이게 다르니 여기서 좀 갈리겠네요. 이번 질문은 친구가 차 사고 났다고 합니다. 그때 괜찮아? 이후에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어떤 말이실까요? 차 사고 났다고 전화가 와. 네. 그러면 너 몸은 괜찮아? 뭐 어떤 안부? 병원은 갔니? 뭐 이렇게 돼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보험 불렀냐? 다르네. 왜냐하면 이제 전화가 된다는 것부터가 이 친구는 무사하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보험사는 불렀냐? 그 상황은 어떻게 된 거냐? 너가 과실형이냐? 굉장히 현실적이다. 맞습니다. F는 좀 감정 친화적으로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예. 노력하실 것 같아요. 딱 그건 확실한 F네요, 나는. J와 P를 구별하는 질문도 되게 재미있는데요. J 같은 경우는 되게 체계적이고 P는 자율적인 유형이에요. 만약에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예. 그럼 계획을 어떻게 세우실 건가요? 보통은 이제 P 같은 경우는 여행 계획을 세운다 하면은 목적지를 정하고 그리고 들릴 숙소를 정하고 간간이 갈 음식점 끝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날 변수에 대해서는 그날 당일에 웬만하면 체크하는 편이고요. J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다 버스 시간대와 가격 진짜요? 네, 그런 일정들을 다 체크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MBTI를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새로운 문물을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되게 흥미진진하고 재밌고요. 이 MBTI를 젊은 친구들이 물어보고 막 얘기하는 게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더 빠질 것 같은데요, 나도 이제 MBTI에? 적당한 선을 지켜서 MBTI 과몰입을 하면 처음 보는 사람과도 재밌게 대화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도 새로운 문물과 만나요. 잘 알아보세요. 다시 한 번 더요. 잘 알아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 이 형님은 우리가 맞춰야 되잖아, 지금.